뉴스 동시에 시사 토크 킹글 헌정 방송 문학의 고주파 활기찬 한 주 시작되시고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그 이군규 제천시장, 이군규 시장이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제 실보다는 이제 득이 많은 가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으로서 전 민선 5기 새누리당 최명현 시장을 누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하게 이제 뭐 당선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랑을 했고 밝혀왔지만 본인은 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제천당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오고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보인 가운데 지금 집권 2년 차를 넘어서 지금 이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는데 본인의 이제 그 공약 사항 중에 뭐 가장 특별한 공약 사항은 대기업 유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기업 유치인데 여태까지 그 라면 공장 하나도 제대로 그 유치할 수 있는 윤곽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라면 공장 하나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군규 시장이 그 시민들과의 어떤 본인의 그 솔직한 심정 이런 것을 그 전방위에 나서서 하지 않고 어떤 그 시위에서의 그 정당 싸움으로만 이미지로 몰고 간다 이런 또 평론이 많기 때문에 또 이군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시장으로서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내심 시민들이 마음속에서 끓고 있다.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사과 기자회견인데 정작 본인이 그 처녀 공직자들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것이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밝히고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데 이 뭐 본인의 그 가장 그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던 그 국장의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조치하겠다 이러면서 본인은 뭐 큰 어떤 책임론을 대두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행태 이런 것들 자체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시장으로서 정당을 욕먹이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정을 해오면서 저는 이렇다 후는 이렇다 이러면서 상세하게 반대 세력과의 어떤 그 설득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 특히나 이제 그 시위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우회 승부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어떤 그 작전 좋게 얘기하면 작전 나쁘게 얘기하면 이 꼼수를 많이 쓰고 있는다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이 정당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을 또 욕먹이고 있다. 그리고 그 민선 5기 그 최명현 시장 새누리당 최명현 시장이 이제 그 집권 2년차 넘어서 후반기 들어서면서 본인의 그 핵심 공약인 그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나서서 그래도 솔직하게 유치를 못하겠다 미안하다 사과 기자에게 한 반면에 이군규 시장은 대기업 유치의 공약을 내걸면서 시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서
민선 6기에 어떤 그 새 치열로 그 희망을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희망에 대한 어떤 해명이 없다. 예? 그러면 신기류를 본인은 제시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되고 진실하게 아, 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이런 윤곽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밝혀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행태는 하지 않고 뭐 지난 민선 5기 그 최명희 시장이 해왔던 그 사업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로 좋은 사업이 많다. 좋은 사업 중에 이어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자세 자체가 이것은 그 야당이냐 여당이냐 넘어서 어떤 그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행사라든가 뭐 행사장, 뭐 축제, 토목공사 이런 것은 그 지난 그 저 엄태영 전 시장과 이제 저 최명현 전 시장이 해왔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라면 공장 하나 지금 유치 못하고 있다. 라면 공장, 라면 공장이라도 하나 가져오면 이 지역에 이제 아줌마들이 그래도 이제 한 200만원 벌이 이상 되면서 그래도 한 5-6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되고 제조업 분야 쪽이 유치가 되면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친서민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또 이금규 시장이 그동안 그 2년 동안 해왔던 그 행태 언론 부분도 그 이분이 지금 보면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게 분명하다. 이 뭐 서울에 그 광고를 내더라도 어떤 그 저번에 누차 얘기했지만 뭐 종편에다가 광고를 주고 종편 광고에도 주고 또 그 의병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제 의병도 관련해서 이해 못할 이런 본인의 어떤 그 뭐 인맥이 있다 이런 것을 그냥 뭐 알리기만 했을 뿐이지. 그 인맥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본 증거 자료 자체가 없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물론 그 새누리당이 그 중앙정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그 뭐 저 여소야대로 총선에서 이제도 지면서 이 또 어떤 정책에서 꼼수 정책에서도 새누리당 중앙정부에서는 그 상당한 그 비판이 많은데 물론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이제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젊은층들이라든가 이제 진보층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금규 시장의 행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답지가 않고 오히려 보수 수구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지금 입장입니다. 이렇게 또 일부 시민들도 평론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진실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서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다가서지 않고 오로지 또 정책이라고 하면은 지난 정책 그대로 이어서 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책임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쟁의 목적으로 뭐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이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시의원들도 이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공부를 전혀 안 하고 2년 반 가까이 넘도록 시정질문 저기 자유발언 한번 안 하고 있다. 이게 시민으로서 참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아닌가. 이제는 그 이금규 시장께서 더 이상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있는 속마음 남자답게 시민들에게 자주 밝히면서 어떤 그 정도의 길, 정직한 길이 최고의 수라는 것을 깨닫고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사토크 헌정방송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